이제 끝판왕이었어요. 어? 국악? 네네. 여기서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랬을 거야. 아니, 국악한다는 왜 저, 쟤네들이 앉아서 뭐 하자는 거야? 한데 바로 그래서 이분이 아, 이제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어라. 이게 좀 안심이네요. 진짜 안심이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잘 오셨어. 그럼 저희 중에선 가장 찐으로 전문가이시고 네. 박정현 씨랑은 공연도 했고 친하고 이적 씨랑도 잘 알고 친하지만 송가인 양은 저는 뭐 스치듯 본 것만 있지만 나쁜 소리 못하지 않을까? 아, 전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만나보고 싶은 송가인 씨. 그래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가인 씨는 이렇게 다 아세요? 안면이 있으세요? 다행이다는 알죠. 아. 네. 혹시 2PM 그래. 아유, 좋아하죠 다. 마마무. 아유, 마마무 엄청 좋아하죠 제가. 방송 나가서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어. 박정현. 어, 처음 봬요. 처음 해요.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리스트에 항상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오, 아. 귀엽다. 애기네, 애기. 혹시 송 리스트에 저희 노래는 없어요? 알죠. 근데 리스트는 없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예? 그 예. 먹방 하실 때 박홍남 씨랑 역시 먹방이죠. 요즘에는 마이크보다 칼이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미소천사 불러줘요, 미소천사. 아니, 그 잘 자르 한번 해주세요. 야, 세구만. 아니, 이거 진짜. 제주도 푸른 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야, 그거 내 노래도 아니었어. 저는 이거 들국한 노래지. 아, 그게 편곡한 곡이 더 좋다는 거지. 그래, 들었다 놨다. 야, 잘 당황 안 하는데. 피경이 잡는 가인 씨가 너무 좋다. 꼭 두 분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옆자리.